안녕하세요. 연희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여자분들한테 어떤 남자가 좋아?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? 물어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일단 생각해 보셔야 할게요. 남자랑 대화가 잘 통한다면요. 그거는 그 남자가 나를 여자로서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줘서 대화가 잘 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반대로 말하면, 남자가 나에게 여자로서 호감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 맞춰줄 이유가 없고,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. 남자, 여자가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려면, 남자가 여자 쪽으로 대화 스타일을 맞춰줘야 잘 통한다고 느끼거든요. 그런데, 미혼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여성 친화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대화를 잘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남성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많이 있을까요? 많지는 않겠죠.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있더라도 그 남자가 나를 봤을 때 여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여자인데 정말 내가 말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사교성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래서 남자와 대화를 할때그 상대방에 맞추어서 대화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간다. 센스 있는 말로 남자를 웃길 줄도 안다. 만약에 내가 그런 여자라면요. 내 이상형이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는 아닐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대화가 잘 통하게 할수 있는 여자니까요.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. 나는 굉장히 재치가 있고 콘텐츠가 풍부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대화를 잘 하는 사회성이 풍부해요.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만났을 때 거의 다들 만족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속으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대화를 하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, 나도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.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죠. 그런데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.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들은 거의 노잼일 가능성이 큽니다. 내가 노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못하는 대화를 더 채워주고 재치 있게 말이 끊기지 않게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남자를 만나야만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제가 아는 여자분인데 본인이 미혼일 때 소개팅을 했는데 그 소개팅 나온 남자를 딱 봤을 때 외모적으로는 좀 별로였던 거예요.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남자가 너무 콘텐츠가 풍부하고 너무 그 대화가 깊이가 있고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남자와 이런 대화를 할수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자분이 신부님을 하려고 다 했다가 포기를 했던 사연이 있는 남자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성직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 남자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자기 성찰도 충분히 되어서 대화만으로도 정말 여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날 소개팅은 잘안될 때요. 근데 몇년 후에 그분도 결혼을 하고 카톡을 보다가 그 남자분 카톡 프로필을 본 거예요. 사진을 보니 그 남자도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엄청 초미녀였더라. 그래서 놀랬다.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뭐예요? 남자가 그 사람 자체로 대화의 수준과 맛이 높은 사람은요,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.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의 대화 타령을 하기보다는요, 일단 본인의 노잼 성격을 좀 돌아보세요. 내가 노잼인 여자인데 꿀잼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계속 찾기보다는요,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대화가 잘 통하게끔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성과 센스와 기술을 가진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연애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? 다음 시간에 만나요.